조선 성종실록에 따르면 후추씨를 구하기 위한 성종의 노력이 남달랐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관반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에게 후추씨를 얻도록 하였다. 소이전 정상의 사자가 후추 1,000근을 바치니 후추씨를 구하도록 전교하였다. 사인 원숙의 서간을 보고 후추의 종자를 구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도록 전교하였다. 후추씨를 구하려고 했던 성종. 그는 중국, 일본의 사신들과 상인에게 후추씨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일본 상인에게 후추씨를 가져오면 8만 대장경과 교환해 주겠다고까지 약조했는데, 하지만 후추 원산지는 인도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모두 수입하는 처지. 결국 후추씨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인도에서는 후추 무역으로 버는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후추를 모두 삶아서 팔았기 때문에 씨앗은 구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런데 왜 성종은 그토록 후추씨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것일까? 성종은 후추 중개 무역으로 큰 돈을 벌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이웃나라 중국이 엄청난 후추를 소비하는 탓에 그건 역시 무역의 호재라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성종은 값비싼 후추가 일사병에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밭일을 하다 몸져 눕는 백성들에게 약으로 나눠주려고 했었던 것. 백성들을 위한 임금의 따뜻한 마음이 이 씨앗 구하기 프로젝트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